방금 막 졸려 끝났어요. 더럽지만 완성을 따라다니고 됐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각. 작은 조각까지 일곱 조각. 요거 먹으면 배불러겠죠? 아님 말고 떡꼬치 소스에 찍어 먹을까요? 어제 떡꼬치는 먹었거든요. 자기 전에 두 개밖에 없어서 많이 없더라고요. 역시 에어프라이어가 짱이에요. 소가 먹으면 불사 먹을 것 같다. 고기를 보면 잘 익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여줘도 좀 비위가 상하셨을 수도. 근데 이게 프라이드잖아요. 근데 설거지 소스에 찍어 먹을 게 맛있어.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 약간 용가리 좀 튀긴 아이가 구워 먹는 맛이거든요. 그건 맛있어. 돌려 먹는 게 진짜 용가리 치킨 맛나. 옛날에 하림하림 닭고기 아줌마 느낌. 나이 든 사람 친친하네요. 10대가 아니라도 그래도 맛있어. 맞아. 왜 외국 10대들도 하림 좋아해. 맛있는 사람 맛있어해. 정말 빠져. 진짜 맛있다. 한번 더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귀찮아. 치킨은 좀 맛있게 먹으면 소스 없이 먹어도 맛있긴 하겠다. 맛있어. 금방 순삭인데요. 작은 거는 소스 없이 먹어볼게요. 근데 좀 심심할 수도 있겠다. 맛있다. 배고파니까 더 맛있네. 저 맛있는 게 별로 안 먹어서 배고팠거든요. 먹긴 먹은 조금밖에 안 먹어요. 소스 없이 먹으면 최고. 대박. 패스는 치킨이야. 약간 요즘 오빠가 가마치 등동이랑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방법 보는 건데 확실히 치킨과 통닭의 차이는 좀 있다. 튀김이 맛있네. 나는 왜 튀김 맛없는데 왜 먹지 생각했는데 껍데기 막 까서 먹었거든요. 치킨 껍데기 안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에어프라이기 돌리니까 너무 맛있어갖고 튀김이 왜 먹는지 알 것 같은 느낌? 치킨과 동해서 젓가락 방금 더러웠어. 이제 깨끗하죠? 조금? 맛있다.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겠습니다. 배번패에서 제가 시킨 거 주문한 것도 왔더라고요. 너무 좋아. 배고파요. 아침에 미역국하고 부채랑 밥 완전 째고 보리밥이랑 맛있었어. 먹고 색깔이 바꿨거든요. 또 보리밥이랑. 치킨 어제 먹다가 하나 먹고 딱 한 입 먹었거든요. 딱 한 조각 먹고 에어프라이기 돌리고 있는데 180도에다가 5분 정도. 뭐 나중에 덜 튀겨지면 뒤집어서 합니다. 바삭하게 먹고 싶어서 치킨무랑 이것도 제대로 먹으려 합니다. 어제는 또 무릎팍이라서 아침에 좀 안 먹는 것 같으면 피부가 풀리더라고. 한번만 주면 맛있는 치킨도 함께. 일단 밥 먹고 제가 아직 모자라서 더 드릴 거예요. 5분만 딱 맞게 잘 돌릴게요. 이물질 빠져있어 더러워. 멀쩡한 치킨무. 이거 먹고 쉴 거예요. 일요일에 쉬어야 최고지, 그쵸? 완성됐어요. 시간이 5분이 되게 빠르네, 생각보다. 그쵸? 콜라도 있답니다. 밤밤 얼음 타먹을 거예요. 이거만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게 잘 익었죠?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게 프라이드 마지막이고 양념은 월요일날에 회사에서 먹을까요? 배고픈데? 에어프라이기 한번 돌려서 가져갈까? 천천히 돌려 먹으면, 아니면 세근하고 먹으면 되죠, 저녁에. 그쵸? 에어프라이기 진짜 맛있거든요. 치킨무랑 같이 해서 콜라랑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겠다. 얼음. 아니, 머리카락. 안 들어갔어, 다행히. 얼음이 좋아요. 시원한 아이스의 향. 벌써 이렇게. 옮겨 담기. 아, 콜라 조금 흘렀어. 더러워. 닦으면 돼요. 괜찮아. 급하게 닦아냈고. 콜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최고예요. 맛있어.
넘치지 않게 잘 해서 뿅. 더 나빠 보이지만 치우면 됩니다. 맛있겠죠? 보랍쩡. 슬라이드만 먹으니까 조금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소스가 그래서 중요한가 봐. 난 어릴 때 후라이드파였는데 무조건. 근데 먹다 보니까 조금 심심해서 양념파의 맛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최고는 후라이드에 소스 치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그냥 일반인은 이거 좀 느끼해서 못 먹겠고 떡꼬치 소스 그냥 싫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은 따로 간장마늘로 시켜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튀김이 약간 익은 고구마 맛 나요. 익은 들 말고 익은 감자튀김 맛 나요. 근데 막 바삭바삭하고 막 김치맛 나는 롯데리아라는 그런 느낌 아니고 양념 안 된 진짜 통감자 느낌? 여기 치즈 시즈닝이 원래 붙어있는데 후라이기 돌리면서 날아갔나봐. 맛이 좀 덜 나요. 아니면 딴 데는 많이 뿌려져 있다던가? 근데 약간 고구마 맛탄 맛도 나고 맛있어. 여기 좀 탄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맛있고 고구마 맛탕 맛나. 여기다가 올리고 한번 뿌리면 먼저 맛탕인데? 감자 맛탕? 이것도 맛있어. 여러분 오늘 먹는 영상을 보니 모르죠? 골라 먹고 치킨도 먹고 튀김 먹고 맛있다. 이러니까 제가 살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요. 오늘은 진짜 인형 완성을 해야 되나? 피곤한데? 닭이 참고 다 피곤하고 잠이 와. 일단은 페트병 쓰레기도 좀 버리고 음식 먹은 것도 치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먹고 에어프라이기 치우고 치킨물은 플라스틱도 좀 치우고 해야겠다. 근데 결론은 어쨌든 맛있다. 여러분 콜라 조금 남은 거에 얼음 좀 타서 아니 얼음 좀이래 좀 남은 얼음에 조금 남은 콜라 쪼고 샀고 이 조명은 이전에 이제 캠핑 좀 사고 싶었는데 사서 가고 너무 좋았던 다이소에서 샀던 5,000원짜리 캠핑용품. 이제 이거 왜 했냐, 저희 집 불이 조명이 나갔어요. 근데 다시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아이고 되게 좀 유쾌하게 오늘 인형을 만들 거예요. 근데 뭐 크게 아니고 자그마한 거 미리 다 바느질 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손만 치워서 바느질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바느질 하려면 두 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뒤면을 좀 다르게 만들지. 그러니까 여기 귀한 거랑 여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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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서 앞뒤랑 눈을 다 다르게 해서 붙여볼까 생각하고 바느질 하려는데 빛이 없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아프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잘 보이잖아요. 바느질을 갖고 인형을 완성해보려고요. 그래서 켰습니다. 이 손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하냐, 제가 강아지 인형 큰 게 있는데 지금 손이 터져가지고 빠졌어요. 조금 여기서 치워도 되지 않을까? 다른 손 치워도 되니까 여기 이렇게 뽑아왔어요. 강아지 다리 뽑힌 건데 여기 뒤에 뽑혀있거든요. 되게 유쾌하네. 이 손으로 다 채워갖고 부족한 손 채울 거예요. 근데 여기 손에도 조금 이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양 너무 많이 쓰니까 다시 집에 가서 다리 쓰셔도 응급처치 한 잡은 제가 다시 넣어줄게요. 나 캠 말라. 이렇게 해서 캠 해봅시다. 바늘 좀 갖고 오기 귀찮나. 이거 마시고 갖고 와서 바느질 할 거야. 그래서 손을 좀 채워 넣었고요. 플래시. 그리고 과거에 나 칭찬해. 바늘에다 실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짧게라도. 과거에 나 칭찬해. 실기는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인데 아주 그냥 중얼중얼 한 손으로 카메라 찍는 거 힘들어요. 그쵸? 귀에다가도 손을 넣어야 되니까 이게 강아지 다리에 똥털이라 생각하니까 아니 손이라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다리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쪽에 잘 손만 집어넣어서 바느질을 해줄게요. 귀여워 벌써부터. 여러분 실이 좀 짧잖아요? 근데 벌써 귀를 수선하고 있는데 우리 토끼 아이를 꿰매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솜이 조금 아니 그 바늘에 실이 많이 안 껴져 있어도 손으로 바느질은 된다. 수선 좀 해줄게요. 바느질 끝났고요. 손은 이만큼 남았거든요.
설레는데. 근데 이 빛이 필요 없었어. 그냥 플래시 터치고 했어요. 그래도 잘 보여. 바느질은 위험하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보관을 보관하고 촉감기까지 했죠. 재미없는. 되게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 여기 빼고 바늘만 또 딱. 이게 통이 조금 애매하게 잘 안 닫혀요. 조심히 잘 닫아야 돼. 에이,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다. 에이, 됐다. 반대쪽도 열어서, 이건 조심히 열어야 되는데, 한 열어 보는데 실수로. 바늘이 안 빠지게 잘해야 되거든. 어떻게 돌릴지 까먹었어. 얘기도 잘했는데. 일단 바늘이 이런 거 쓰러진 거 없지. 잘 봐야 돼요. 찔리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바람 밑에 솜은 빼내면 되는데, 잘라냈어요. 혹시 몫이 나름 귀엽지 않나요? 귀가 좀 착착이긴 한데 어쨌든 완성을 했고 이제 눈코입만 달아주면 됩니다. 손 보기 흉하네. 지금 가위를 잘라내야 되는데 촉가위를 잘랐거든요. 촉가위를 그냥 잘 안 잘랐나 봐. 진짜 찐 가위를 잘라야 되는데 작은 가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작은 가위로 하나 잘라볼게요. 여기로 자르고 눈을 붙이겠습니다. 손으로도 뜯어내고 가위로도 잘라냈더니 조금 더 깔끔해진 게 보이시죠? 확실히 솜은 티가 좀 많이 안 납니다. 여기서 솜이 조금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중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이걸로 끝낼 겁니다. 솔직히 귀찮잖아요? 이제 눈만, 코만, 입만 달면 돼요. 아이, 그러면 강아지. 바람. 아, 저기 남은 거 완성됐네? 아니, 완성됐대. 끊어진 게 있네. 주워다가 보관을 하고. 저는 까만 거 동그랗게 뭉쳐서 이런 거 하나 만들었는데 잃어버렸어. 다시 집어넣어야지. 보관용 통이에요. 나름 직접 만든 건데 얇아서 공기가 금방 휘어진답니다. 엄마 생신 선물도 이 종이 포장이 되어있는데 급하게 만든 거라 마음에 안 드셨을 수 있지만 나름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래서 완성작입니다. 눈은 일부러 착착으로 만들었어요. 접착제 조금 묻었나본데? 땅바닥에? 닦아야지 그럼 안 돼. 이렇게 남겨두면 안 된답니다. 다행히 무리였나봐요. 접착은 잘 닦이네. 키 내려간 버전, 돌려서 올라간 버전, 고꾸로배 달려있기, 그리고 눈은 고꾸로 붙여서 내려간 버전, 올라간 버전인데요. 얘는 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앞쪽이고요. 얘는 내려가 있는 게 뒤쪽이에요. 잘은 귀엽게 잘 만들었죠. 완성! 오늘도 주말에 인형 만들기 대성공! 이쪽으로 노란 점을 짝구리기. 짝구리, 짝구리기. 짝구리는 면에 숯을 넣고 비벼서 먹으면 돼요. 김치는 밤에 먹는 거라 밤에서 먹을 건 없고요. 사랑이는 뽑히는 말랑 하는데 빨리 뽑혔으면 좋겠고 짜증나고 아프네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좀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다른 것보다는 친구랑 좀 놀고 하려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마음 상처도 많이 받아서 제 말로 상처받는 게 좀 제가 많거든요. 뭐 말과 말도 하진 않겠어요. 뭔 일 있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제가 마음이 아프고 말로 상처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만나게 먹고 마음 좀 풀리며 친구들이랑 놀면서 지내겠습니다.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오늘은 그렇네요.